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교집합입니다. 혹시 제가 실바니안에 빠졌던 계기가 블라인드백이었던 거 아시나요? 하나만 했다가 풀빡 이상으로 지르곤 했었네요. 오늘은 드디어 풀빡으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동화 시리즈라니. 너무나 행복하네요. 마트에 파는 것처럼 박스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박스부터 빨리 열어볼게요. 봉지만 봐도 영롱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실바니안 블라인드 풀박스는 총 16개가 들어있습니다. 중복이 없다면 8개씩 두 세트가 나와요. 소포장지에 있는 라인업, 동화 속 주인공들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하나씩 개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 토끼 팅커벨입니다. 두 번째는 호두 다람쥐 피터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쪼꼬미 허스키 난쟁이입니다. 다음은 눈꽃 토끼 백설공주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크릿 등장이네요. 사랑스러운 마시멜로 엄지공주입니다. 여섯 번째 친구는 질문이 고양이 공주님이네요. 일곱 번째는 귀여운 지니 곰돌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귀여운 알라딘 토끼 등장입니다. 어떤 친구가 나왔는지 표시할 수 있는 종이도 들어있어요. 사진만 보아도 너무 사랑스럽네요. 조립설명서조차 너무나 귀엽네요. 정확히 박스의 반, 한 줄을 개봉하였더니 한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동화 블라인드백, 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구인가요? 투명 케이스에 가지런히 들어있는 실바니안, 한 친구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귀여운 팅커벨입니다. 작은 아기 토끼와 커다란 날개, 쪼꼬미 사이즈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 다람쥐 피터팬입니다. 초록초록한 의상과 초록색 모자, 꼭 네이버 모자 같죠? 섹시한 디테일까지. 매력 터지네요. 다음 친구입니다. 정말 아가아가한 허스키 난쟁이에요. 작은 빨간 모자와 보송한 뒤통수가 심쿵이네요. 다음은 눈꽃 토끼 백설공주입니다. 푸른색 드레스와 쪼꼬미 사과가 매력 포인트입니다. 블라인드백이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 행복하네요. 다음은 시크릿. 빨간 꽃에 쏙 들어가는 마시멜로 마우스입니다. 작고 소중한 엄지공주였네요. 다음 친구는 질문이 고양이입니다. 천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드레스의 디테일이 정말 귀엽죠? 다음은 귀여운 곰돌이 지니. 요술램프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양이 잘 표현되어 있죠? 뒷모습도 정말 귀엽네요. 드디어 마지막, 멋진 터번과 바지를 입은 알라딘 토끼입니다. 터번의 깃털 너무 귀엽네요. 호박 바지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서로의 짝꿍을 찾는 재미도 있어요. 백설공주와 난쟁이, 그리고 팅커벨과 피터팬, 지니와 알라딘까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오로라와 엄지공주는 빨간색이 닮아있네요. 사랑스러운 동화 주인공들, 어떤 친구가 가장 사랑스러우셨나요? 저는 정말 못 고르겠어서 귀여운 것에 관심이 없는 남친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조그만 거 라고 고른 아이가 바로 허스키 아가였네요.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사랑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실바니안 블라인드백은 실바니안 입문자가 부담없이 접근하기 좋은 아이템 같아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소개해드려서 정말 행복했네요. 즐거운 소리로 가득 찬 마딘랜드. 귀여운 실바니안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마린랜드의 명물 퍼레이드입니다. 마시멜로 아가는 처음 보는 퍼레이드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보이는 트리모, 드디어 시작하나 봐요. 오늘의 퍼레이드 주제는 동화입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화 속 주인공들이 차례로 나오고 있네요. 계속되는 퍼레이드 행렬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퍼레이드 이후 동화 속 주인공들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다 같이 어울려 노니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쪼르르 있으니 정말 사랑스럽죠? 동화 속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